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아침짱.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 세계가 인정한 천상의 목소리, 국가대표 파페라 테너 임영주의 레트로 감성 물성 풍기는 파페라 정규 8집 Lost in Memory, 잃어버린 추억 속으로 앞에 프롤로그에 나오는 글입니다. 네. 아, 이거 앞에 사진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아니면 요새 찍은 거예요? 사진이 요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선생님. 사진이 사기죠. 그렸습니다, 아니, 거의. 앵간히 했어야지. 야, 이건 뭐냐, 이 사진이. 야, 그런데 이제 네. 사진은 사진이고 네. 이제 제목이 Lost in Memory니까 예. 그 옛날 그 뭐야 저기 전화기도 막 네. 옛날 그 이렇게 뭐야? 앤틱하게 네. 마이크도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앨범. 아니 근데 부클렛이 제법 두껍네. 두툼합니다. 아. 내용이 많아? 네, 사진도 오. 좀 많이 넣고 그다음에 가사 뭐 가사 그다음에 다 넣었죠. 네, 안에 라이너 노트까지 꽉 채웠습니다. 에필로그, 프롤로그까지. 오, 그러네. 네,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요. 아, 원래? 네,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럼 형주 씨는 책 낸 것도 있나? 네, 있습니다. 아, 뭐? 두 권. 좀 쑥스럽지만 2005년에 제가 에세이집을 하나 냈었고요. 에세이집을? 예예예. 예, 예. 임형주의 Only One이라고. Only One? 네. 근데 Only One? 네. 제가 One은 뭐 노래인가? 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 누구? 다 태어날 때부터 Only One이다. 그러니까 아. 각자 태어날 때부터 일단 절반은 성공하고 태어난 거다.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몇 년? 2005년? 2005년에. 네네. 그럼 뭐 한참 뭐 욜로 욜로 할 때, 어? 그때 한창 잘 나갈 때죠. 올리 원이라는. 네네. 에세이집이 있고 또. 2011년에 임형주 장희빈을 부르다 해서 역사 에세이집을 낸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냈던 단행본 중에서는. 네. 그래. 네. 장희빈. 네. 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8집이에요, 이게. 네. 아니, 데뷔 감수 봐. 데뷔를 언제 했다 그런가? 98년쯤. 98년. 네. 98년 데뷔인데. 네. 야, 그럼 30년이구나. 아니요, 아니요. 내년이 25주년. 다음 달이 이제 내년이니까 25주년입니다. 아, 2000년대. 아, 25주년. 25주년. 아, 네, 네, 네. 계산이 잘못됐어요. 아, 저 30주년이 지금 가뜩이나 25주년 됐다고 그래서 일단 숨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30주년이라고 하시니까 더 벙쪄 가지고 제가 25주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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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쑥스럽지만 네. 제가 감히 98년? 김창완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데뷔 연차를 25주년입니다. 야, 25년이면 네. 어떻게 생각해요? 긴 먼 길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잠깐 걸어왔는데 그랬네요예요? 아, 저는 짧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소나살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아, 25년. 그래, 25년이?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으면은 이게 열 손가락이 모자란데 두 번 지나가는데도 네네네. 손사이 같다. 네. 아유 진짜. 손살은 이렇게 사진이 나올 때 손살이라고 하는 네. 그 아니 형주 씨 인상이 네네네. 아 푸근해지셨네. 네, 이제 아재죠. 아니요, 몇 킬로나 찐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저 여기 지금 보는 라디오 다 보여요. 네, 일단 이거는 우리가 그쵸, 장치가 안 돼 있어서. 맞아, 맞아. 이거 그냥 다 여실이 안 돼. 네, 저 딱 정말 솔직히 방송이니까 고백하자면 솔직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데뷔 때보다는 10킬로 쪘고요. 자. 근데 다행히 정상 체중입니다. 아직 과체중은 아닌 걸로. 네네네. 아 그러면 뭐 네. 좀 볼살만 올랐네. 아 제가 볼살이 안 빠져요.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오늘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 너무 펑퍼짐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러면 그 보면 돼서 좀 가려요. 옷을 그럴까요? 가리면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이 사진이 어차피 컨셉에 맞춰서 찍었으니까 네네네. 이 안에 사진들 네. 다 최근에 찍었을 텐데 예예. 아 참나 야 10kg 아 진짜 올 한해 어 뭐 25년도 쏜살 같다고 그랬는데 네. 아 이건 코로나 좀 이렇게 좀 되면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활력이 좀 어 되찾아지고 네. 하면은 네. 올해는 지난해 지지난 잃어버린 한 2년 코로나 네네. 시절보다는 올해 좀 낫겠지 그랬어요. 네네. 근데 더 빨리 간 것 같아. 맞아요. 올해가. 2022년도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제 공연을 좀 했을 것 아니에요, 형주 씨도. 네, 저 올해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에서 대형 독창회를 했어요.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오랜만에 10월 12일 날 했습니다. 네, 네. 저 앨범 발매 기념으로. 이거 Lost in Memo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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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난 개인적으로 예. 아 이번에 이게 8집. 네, 네. 난 이제 얼핏 봤지만은 예.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게.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오, 영광이에요. 왜 마음에 드냐면 네네. 이거 뭐 가요하고 가곡이네. 네 맞아요. 정확히. 클래식 레퍼토리가 예, 예. 아니고 그냥. 네 그래서 영어 노래가 한 곡도 없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아 뭐 보너스로 이제 천 개의 바람이 돼요. 네, 이건 이제 대표곡이니까. 수록이 돼 있고 예, 열 곡이 예.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난 이거 좋아요. 비목이나 성부자 이런 거를 예. 또 아도로도 넣고 네. 누구라도 이거 펄시스터즈가 했던 거네 맞아요 맞아요 배인숙인가 네네 맞아요 그거 예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거 네네 꽃 한 송이 이건 누구 건가 그거는 우리 가곡 정환호 씨가 작사 작곡한 아, 그래. 네. 요새 팬텀싱어 후배들이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 네네네 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글도 잘 쓰니까. 네. 그러면 형주 씨도 이렇게 음악회 하거나 그러면은 예. 관객이 요즘에는 뭐 심지어 그 클래식도 뭐 네. 해설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형주 씨도 그렇게 진행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멘트하면서 곡 설명도 하고 예, 약간 뭐 해설이라고 하기엔 좀 거추장스럽고 그냥 제가 멘트를 많이 그냥. 합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사실 공연하면서 예. 이렇게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이제 궁리하고 하려면은 예. 사실 좀 연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산만한데 네. 솔직히 그렇죠. 그냥 막 성대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 말을 하니까 바로 그럼요 네. 안 써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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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이라도 쉬면은 좀 난데 네 맞아요 그거 계속 말하려고 그러면요 머리 복잡하지 목 못 쉬지 그래서 금방 피곤해져요 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네 그게 실제로.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네. 난 글 잘 쓰는지 몰랐어요. 아니요, 잘 쓰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선생님. 아니 사람이 그냥... 광채가 나 보여. 아 감사합니다. 하은경님. 네. 형준님 볼려. 아 형준님이라 그러는구나 또. 아 왜 저희 뭘 형준님이라고? 아유 저희 팬이신가 봐요. 줄 알았는데 형준님. 형준님이네. 형준님 보려고 아. 사무실에서 조용히 이어폰 꽂고 보라 켰어요. 오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2717님. 제가 20년째 좋아하는 최애 아티스트를 아침장에서 와. 만나니까 네. 출근 중인데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창원에 사는 팬입니다. 서울서 했으니까 또 지방도 공연을 해야 되겠네. 네, 내년이 이제 25주년이라서 이제 내년에 두 번의 큰 대형 독창회가 원래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대형 독창회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5월 14일 토요일인가 일요일 주말 저녁인데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한번 있고 장충동 예 네, 그리고 9월 달 거기 새로 전 네 새로 리모델링 네네네네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메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25주년 기념 대공연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야 또 표 난리네 티켓 오픈 이제 하면은 또 제가 또. 너무 설레이는 게요. 9월 달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독창회가 저의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열 번째 독창회예요. 이번에 하면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념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네. 네.
저기요. 예. 두 번째 달이라고. 네네네. 월드뮤직이 하는. 오, 저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 달이. 네네네. 두 번째 달이요. 네. 그 티켓 오픈했는데 네. 3분 만에 매진됐잖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대단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 대단하죠. 네. 저는 3분 만에 매진 못해요. 아니. 네. 세종문화회관이 좀 더 클걸요? 대극장이 더 큽니다. 예술전당 콘서트홀보다 훨씬 큽니다. 3,000석이 넘으니까. 거긴 크죠. 네네네네. 그거는 거기는 3분의 1이 쉽지가 않을걸요? 네. 거기는 저기 두 번째 달은 네네. 자리가 20자리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 작은 공간에서 하셨군요. 너무 아, 네. 네, 그냥. 네. 형준 씨 것도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국립극장 티켓은 좀 일찍 오픈하시겠네. 네, 한 1월 말쯤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1월 네. 말에. 네네네. 그거 이제 총알 같아요. 사람 너무 그게 그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티켓팅. 네. 네. 3424님. 임형준님 이름만 들어도 좋아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임형준님.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임형준님. 떠올리기만 해도 매일매일 웃어요. 7781님 파페라 테는 형준님. 오늘같이 눈 내린 날씨에 포근한 목소리로 아침창 녹여주려 나오셨네. 욤. 아, 감사합니다. 3120님. 임명준님 아름다운 목소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천개 바람이 되어 라이브 꼭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번에 그 네. 이 보너스 트랙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전에 녹음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녹음한 거예요 여기 이전에 녹음했던 오리지널 버전을 그거를? 리마스터링해서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자 그런데 네 뭐 여러 가지 밥 여기 있는 거 듣고 싶지만 청하시니까 3120님 그것부터 해도 되죠 뭐 네. 천개 바람이 네. 되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중에서 또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 개의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요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이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방해 세종문화회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김은숙님, 네. 제 눈물 버튼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 아침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좋아서 또 눈물이 납니다. 진짜 제가 선생님 방송이니까 나왔지 진짜 아침에 제가 노래를 안 합니다, 선생님. 아. 야행성이거든요. 저 완전 저녁형 인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대 깨어있는 경우도 쑥스럽지만 별로 없고 부끄럽지만 노래를 거의 해본 적이 국가 기념식 무슨 뭐 8.15 광복절 경축식 이럴 때 아니고서야 이 시간대 노래를 하질 않아서 성대가 좀 놀란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올해 마지막 게스트래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아니 올해 마지막이고 뭐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이요. 새해날이에요. 새해. 그렇죠. 벌써. 아, 네. 참나. 감사합니다. 야. 박해 오늘 라이브입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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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편하고 예. 네. 이게 사실 MR로 예, 반주를 예. 틀어 놓고 노래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참 그런데도 판악은 또 달라요. 다르죠. 참 희한하지. 네, 라이브니까. 그 참 희한해요. 네. 야. 아니 이렇게 전달되는 게 뭐 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갖고 네. 아, 그 감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안 들을 때하고.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역시 음악은 라이브로 듣는 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최고죠. 네. 야. 최고라 그랬는데 네. 예를 들면 5월이 국립극장, 네. 9월이 세종문화회관. 네. 아, 감사합니다. 이미지 홍보해 주셔서. 네. 아유, 홍보는 이게 제가 그걸 잘못해요. 이걸. 네, 네, 네. 오늘은 이 Lost in Memory. 예. 이거를 예. 판을 이거 팔아요? 네, 팝니다. 팔다 받아요. CD를 네. 잘 안 만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게 판으로 만드는구나. 네. 아, 다행이에요. 요새 뭐 손에 쥐일 게 없으니까. 맞아요. 안타까워요. 네. 그냥 뭐 수억 건 뭐 막 이렇게 막 조회수가 막 돼도 예. 허전해요. 뭐 쥐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래요. 실물 피지컬 CD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거 좀 네.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아니, 네, 네. 형주 씨도 그러면 네. LP를 좀 만들지. 저도 이제 LP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LP가 뭐예요? 대세인 것 같아서. 아, 네. 이거는 참 내용도 그렇고. 네, 네. 이거는 LP를 좀 아니 그런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이미경님, 네. 오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게 그저 신기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국가 행사 아니고는 지금 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김하연님. 무서운 치과 예약해놓고 가느라 근심이 가득했거든요. 아. 긴장감이 다 사라졌어요. 오 진짜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아름다움을 어찌 표현해야 할까 싶습니다. 감동 그 자체예요. 사랑합니다. 그거 봐요 이거. 네. 근데 5597님 이거 저기 천개의 바람이 예. 되어 전주 흐르는데 눈물이 벌써 나네요. 아. 오늘은 라디오로 뵙지만 내년 9월엔 꼭 세종에서 만나요. 와 감사합니다. 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까 어떤 분이 엄살이 무지하게 심해갖고요. 예. 귀 뚫는 건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친구가 예. 이제 귀걸이 사줬는데. 예. 어 근데 이번 김하연님 오늘 치과 가야 되는데. 예. 그 임영주 씨 노래가 이 통증이 사라지는 노래 아니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과찬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아유, 통증이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노래 이번에 앨범 이번 앨범은 된 게 웨딩 케이크를 예.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송년 음악회입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냥. 네. 아 김복실님. 아 아침에 애들이 유치원 안 간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저도 그냥 아침창 틀었는데 임형주님이 딱. 애들한테 급 고마워지네요. 이진수님 아침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장원 아저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형주님 라이브 듣는 호살 누리고 있잖아요. 행복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안에 치통도 가라앉는 목소리라니까요. 이서아님 이래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구나. 아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친정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요. 엄마도 따라 부르시네요. 와. 어 왜 이렇게 이게 진짜 어머니 할머니 막 네, 이런 분들 네. 들으시던 분 네 맞아요 레퍼토리 아니에요 웨딩 네. 케이크 정도 되면 네네네 네, 네. 저기 윤영주 씨 뭐 네 맞아요 네 트윈폴리오 선생님들 그분도 형주네 네 맞아요 어 그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네. 선생님 윤영주 선생님 얘기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좀 데뷔한 지 2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비밀인데 예. 네 아니 어느 날 젊은 기자님이 네. 저한테 그분이 진짜 좀 젊으셨어요. 20대 한 네. 중반 정도 된 여성 기자님이셨는데 네.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세시봉 활동하실 때부터 좋아하셨다고 해서 제가 벙쪄가지고 그때도 네? 세시봉이요? 그래서 네 윤영주 선생님에서 아, 그 헷갈리셨나 보다. 저는 임영주인데 윤영주 선생님하고 좀 헷갈리셨나 아. 보네요. 그랬더니 아,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면 아. 제가 포털에 나이가 없어요, 선생님. 지워버려서. 아. 네,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저를 처음부터 자꾸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한 칭찬으로 듣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근데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팬인데 트윈폴리오 세시봉 활동부터 팬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아 재밌네요. 현성자님. 네. 형주님은 심심할 때 뭐 하실까요? 노래 말고 취미가 뭔지. 아. 저 진짜 재미없게 살아요, 선생님. 저 술 담배 안 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진짜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담배 피는 장소도 안 가고 왜냐면 제가 성대 보호에 약간 좀 노이로제가 있어서 술도 전혀 안 먹고요. 그렇게 유럽에 올해 지금 제가 사실은 외람되지만 제 입으로 얘기해서 쑥스러운데 네. 제가 그 공부했던 수학했던 그 학교 중에 하나인 로마 시립 예술대학 이태리나 예 치비카 스콜라 델레 아르티 디 로마 네. 거기 그 로마 시립 예술대 성악과 석좌 교수 엔드워드 체어 프로페서를 하고 있어요 6년째 그러니까 유럽은 와인이 싸잖아요 그래서 와인이 뭐 너무 지천에 깔렸는데 넘어갔는데 근데 그 좋은 와인도 안 먹어요 한 입도 안 먹어요 에? 한 입도 안 먹어요, 선생님. 이해 안 되시죠? 안 되죠. 또 워낙 애주가시잖아요. 제가 잘 알죠. 근데 네. 아니. 네.
나 해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알죠 출담. 선생님 저 원래 설해마을 살았잖아요 18년 아, 그래. 동안 아. 아니 살면 살았지 내가 거기 술집에 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항상 소문. 가면 오늘 김창환 쌤도 오셨는데 이래요 오 또 오셨구나 늘 가는 식당에 가면 항상 거기서 와인을 잡수더라고요 아, 또 사케집 가면 아니, 사케 잡수시고 선생님, 네네네 저에게 오늘요 김주씨랑 네, 오늘 네, 네. 아니 지금 연말 이게 송년 음악회예요 네, 네, 네. 무슨 술 얘기를 송년이니까 술 얘기가 나와야지 네 양경희님 저녁에 네, 네. CPBC에서 목소리 듣다가 아 맞아 예 이게 뭐예요? 제가 재홍보를 잘 못해 아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때 맞아 언제 발발했대? 이거 좀 적어야 돼. 2020년 3월에 2020년 3월 네, 그때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네. 됐어요.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해외 순회 공연 무슨 국내 공연 싹 다 캔슬이 돼서 백수가 됐었거든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원래 개신교 신자인데 오랫동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교리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저 교리 공부 해주신 신부님께서 우연하게도 네. 이 가톨릭 평화방송 CPBC 네. 사장 신부님이셨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딱 기회가 서로 타이밍이 굿 타이밍이어서 저도 임시 백수였고 그때 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오. DJ를 덜컥 하게 됐는데 그럼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합니다. 저녁 7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5.3MHz FM 105.3MHz? 네 오.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네. 아, 네. 아.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라서 어. 그러면 네. 명은? 이름은?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예?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죄송해요 너에게 주는 노래 너에게 어, 네. 주는 노래? 네네네 네. 오. 네 그럼 주로 어떤 노래들 틀어요? 주로 이제 제 장르인 크로스오버 클래식도 많이 틀고요. 예. 그다음 팝도 틀고 월드뮤직도 틀고 제3세계 음악까지 샹송 뭐 다 틉니다. 종합음악 프로그램. 그래요? 오늘도 들어봐 주세요. 저 오늘 끝나고 가서 생방하거든요. 네. 아. 네. 야, 그러면 금요일까지 하는데 어저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죠. 네. 그러니까 오늘. 형준 씨. 오늘 4시간 아니요. 잤어요, 선생님. 저 또 아침에 또 이 머리 드라이도 해야 되고 얼굴도 뭐 야,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보이는 라디오인데 아니 아까 올 네. 때보다 훨씬 지금 얼굴이 돌아왔네 아 감사합니다 아까는 아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 병든 병아리 같았죠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얘기도 네. 하고 하니까 어, 얼굴이 이제 돌아올라 저녁 때쯤이면 여기 사진 같이 나올 거예요 오, 약간 정상이에요 네, 네 진짜 저녁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럴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랬구나. 네, 선생님.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만 한 3년째 이렇게 해? 네, 벌써 오. 3년이 됐어요. 야. 네. 아, 그렇구나. 네. 나도 저녁 때 어디 갈 때 그러면 들어볼게요. 오,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신청곡 네. 받아요? 네, 신청곡 받습니다. 네. 아. 김창환 밴드 노래도 나와요? 아, 저 김창환 선생님 노래 많이 틀었죠. 아, 이거 아, 그랬구나. 그 노래도 틀었죠. 뭐요? 그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려 아, 거기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모르게. 그러게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9218님께서 네네. 내일 개봉하는 이태석 신부에 관한 영화에서 네. 나레이션을 임영주 씨가 하셨다고 바로 해서 바로 예매했어요. 임영주 씨의 나레이션이면 더 울림 있지 않을까. 네. 내일 개봉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내일 개봉하는 다큐 영화 이태석 신부님 그 울지마 트윈즈의 네. 주인공이신 그 신부님의 마지막 다큐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의미 있는 네. 아, 그 진짜 내일 개봉이네? 네, 제가 그래서 와. 엊그제 이제 시사회를 했고 아. 서울에서 했고 그 야. 나레이션과 주제가를 했습니다. 야. 네. 어, 큰 봉사하셨네. 이태석 신부님 워낙 존경하는 인생 멘토 중 한 분이셔가지고 아, 네, 네. 아, 그 영화가 됐구나. 네. 이번이 두 번째 영화. 예, 울지마 톤즈에 이어서 13년 만에 2편. 네, 네, 네.
오. 네. 이야, 그 주제가 더 부르시고. 네네네. 가톨릭 성가. 네. 어,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네네네. 아. 네. 이야, 뭉클하겠네. 네. 오. 좀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야, 딱 어쨌든. 네. 뭐 잘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어차피 송년음악회는 이명주 씨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을 라이브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뭐로 하실까요? 이번에 새로 앨범 8집 정규 8집의 이 타이틀곡 웨딩 케이크는 들어봤고. 네. 꽃 한 송이가 제가 오리지널 송입니다. 네. 이번에 창작곡입니다. 아 네네, 이거요? 네네. 꽃 한 송이? 네네. 오. 자 그걸 청해 듣죠. 네. 네. 꽃 한 송이로 내 맘 전할까 꽃 한 송이로 내 맘 전해질까 봄을 머금은 그대의 미소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요 꽃 한 송이로 내 맘 전할까 꽃 한 송이로 내 맘 전해질까 봄 내음이 나는 이 길 위에 그대에게 가는 내 맘 위에 꽃가루 반짝이는 바람에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죠 익숙한 길을 걸어 그대에게 가지만 떨리는 나를 감출 수 없어 오늘 내 마음이 그대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카시아 향 이제는 그대가 가까워져요 나의 꽃 한 송이로 내 맘이 그대에게 전해질까요 그대에게로 가는 이 길이 꽃향 빛으로 물들고 싶죠 오늘 나 그대처럼 봄이 되어 주고 싶어요
야, 그 가사 참 아름답네. 네, 가사가 좋습니다. 그 가사를 누가 써요? 가사는 제가 안 썼고요. 전문 작사가가 쓰셨는데 좋았습니다. 오, 네. 박홍주님, 네. 고운 목소리로 마음이 전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사랑이 뚝뚝 흘러요. 한송이님, 아침부터 저를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아, 그대시군요, 저의. 오, 봄이 되고 싶어요. 네. 네. 아, 봄이 네. 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김지현님, 네. 라이브 듣고 있으니 제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된 기분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6303님, 아름답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네요. 아이고. 너무 따뜻합니다. 늘 응원하는 팬입니다. 고광민님, 우리 엄마가요 TV에서 말하는 형준님 보고 네. 어쩜 말도 저리 예쁘게 하냐면서 저한테도 보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뵈니 정말 배워야겠습니다. 아이고, 과찬 퍼레이드네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아. 근데 정말. 선생님, 우리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에 그래미 네. 그거 뭐 질문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게 왜 뭐냐면요. 시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네. 이게 네. 그래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 예. 우리 저 임희웅 기자님, 그... 동아일보. 네. 알죠? 네, 네, 네. 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랬나? 네, 음악 아니... 담당이시니까. 응. 아. 네. 임희웅 기자가 네네네. 얼마 전에 와갖고는 네. 아니 그래미 시상식 예. 그 위원회 네네. 거기 투표인단 네 심사위원 심사위원단에 네. 형주 씨가 네 있습니다 네 있다면서요 네 한국인 몇 명 없는데 과분하게도 어떻게 저한테 그런 자리가 네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거는 네. 어떻게 하면 들어가 신청하면은 심사위원 시켜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는 이랬고. 아니고요. 이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말고 미국 내에서 이 로컬 도메스틱으로 릴리즈된 싱글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되고 곡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되고 앨범 개수가 몇 개여야 되고 활동 이런 내역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공연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 네. 내에서 공연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네. 하는 거예요? 네. 아, 거기서 거기... 이제 추려가지고 네. 아. 그들이 입회를 받습니다. 네. 네. 아. 오.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심사위원들 네, 뽑히신 별도, 거네. 네, 또 별도의 저도 심사위원들한테 뽑힌 거죠. 심사위원으로. 오. 네네네네. 거기 심사위원단이 몇 명이나 구성돼요?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기로는 오피셜리하게 이게 뭐 누가 밝히진 않았는데 네, 네, 네. 대략 만 명에서 2만 명 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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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야. 그러니까 그래미가 네네네. 네, 네, 네. 한동안 뭐. 그래미 시상 끝나면은 말이야. White 뭐, Grammys. 네, 뭐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많았죠. 네. 권위가 뭐 그렇게 해서 뭐 네. 세워지겠니? 네, 뭐 맞아요. 한동안 폭격을 맞더니 네. 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2017년 3월에 됐는데요. 네. 2017년이 그때 그래미, 그때 2월 달 그래미가요. 그 해에. 네. 아델과 비욘세의 어떤 네. 이 양대 구도였는데 네. 양강 구도였는데 아델이 다 휩쓸고 네. 비욘세는 정말 하위 부문 상들밖에 못 탔어요. 거의 상을 못 탔어요. 그 해에는. 그래서 White Grammys라는 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한테 해시태그로 조롱을 받았고 SNS에서 그래요. 오죽하면 아델이 그 트로피를 부셔가지고 네. 당신과 쉐어링하고 싶다고 나누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그래미 어떤 심사위원단들이나 투표인단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을 그 시기에 네. 그럼 아시안 계열, 그러니까 약간 유색인종까지 포함해서 유색인종 출신의 뮤지션들을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운이 참 좋았던 거죠. 아,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심사위원단에 많이 네, 들어갔군요. 충원이 됐죠. 예. 그리고 재작년에는 여성하고 젊은 층 비율을 늘렸고요. 20, 30대들을. 젊은 층? 네. 아 그래요? 점점 멀어지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곧 아마 이 라이프타임 네. 그거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 평생 공로상? 아 자, 아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당 임영주의 송년 음악회입니다.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우리 아이고. 너무 사담을 많이 해서 방송 온에어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가요. 네네.
정신을 못 차리면요. 그때서 너무나 황당해해요. 아, 그렇죠. 약간 생방이니까. 예. 네. 아, 근데 오늘 방송하려면 가서 좀 자야 되겠어요. 저요? 씨가. 네. 어제 하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네. 자, 오늘 아주 진짜 한 해 마무리. 네. 멋지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Lost in Memory. 네. 아이고, 그 LP 좀 내요. 낼게요, 선생님.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임영주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하월가 띄워드리고, 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았네. 남았어요, 선생님? 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아까 네. 그 몇 주파수 좀 알려줘요. 105.3MHz. 7시부터? 네, 7시부터 아. 9시까지. 오늘도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오늘 문자들 보내주시면 저희 프로는 김창원 선생님 프로처럼 이렇게 문자 많이 안 오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거의 2-1 수준이에요. 네. 아, 네네네. 아. 마음껏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거 하월가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